여자아이들 우기님, 최근 분위기가 확 바뀌셨는데요. 세련되고 개성 넘치는 독보적인 아름다운 무드로 바뀌게 된 스타일링 변화 3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먼저 우기님은 세로보다 가로폭이 강조되는 얼굴입니다. 가로폭이 강조되는 얼굴은 얼굴 세로 비율이 짧은 편으로 귀엽고 어려 보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콧대가 도톰하고 콧볼이 강한 이목구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얼굴 가로폭이 강조되는데 일자 눈썹과 내려간 직선 아이라인은 가로가 더 강조되는 디자인으로 답답하고 무거운 눈매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썹 쉐입을 곡선 쉐입으로, 아이라인 또한 곡선 쉐입, 그리고 올라간 방향으로 변화를 주어 답답한 눈매가 곡선과 융화되어 인상이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눈썹 컬러를 볼게요. 우기님은 혜리님처럼 콧볼이 또렷하게 도드라지는 편입니다. 콧볼은 인상이 강해 보일 수 있는 요소인데요. 여기서 진한 눈썹 컬러로 인해 콧볼이 강조되면서 콧볼도 눈썹도 모두 강해 보입니다. 중안부가 과하게 진해 보입니다. 눈썹 컬러를 과감하게 밝은 브라운 컬러로 바꾸어 전체적으로 인상이 화사해지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코 쉐딩의 변화입니다. T존을 볼게요. 앞서 우기님은 콧대가 도톰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콧대가 도톰하면 투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의 각진 쉐입의 코 쉐딩은 콧대가 답답해 보이고 눈매가 환한 것처럼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오를 가볍게 감싸는 부드러운 곡선 쉐입의 코 쉐딩은 귀여운 이미지를 더 귀엽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콧대가 샤프해 보일 수 있게 콧대 중간 양쪽에 작은 초순딸 모양으로 쉐딩을 한 번 더 넣어줍니다. 마지막 중요한 하이라이터입니다. 하이라이터로 넓어 보일 수 있는 콧대 면적을 채워주어 코 쉐입을 샤프하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줬습니다. 립 쉐입을 보면 입술 양쪽 근육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앙다문 얇은 입술과 자갈턱, 호두주름으로 새초롱한 입술인데요. 진하고 탁한 립 컬러는 자칫 잘못하면 주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피부톤과 조화를 이루는 컬러의 립 라이너로 입술 쉐입을 확장해주고 고명도의 화사한 립 컬러로 분위기가 보다 여유롭고 밝게 달라졌습니다. 스타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해 삶을 변화시키고 스타일링 고민을 해결하세요. 매일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새로운 스타일 도전을 즐겨보세요. 컨설팅 관련 설명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